저는 지금 부강중학교 강당에 와 있습니다. 지금 부강중학교에서는요, 제4회 세종소년체육대회에서 태권도 이제 겨루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태권도 겨루기에서 이제 선발된 아이들은 강원도 평창이었나? 태백에서 이제 또 겨루기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 초등학교에서 나온 친구들도 있는데 겨루기 재밌죠? 네, 그럼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는 지금 세종부강중학교에 왔습니다. 네, 강당이고요. 지금 저기서 제4회 세종소년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아, 네, 저희 반 선생님이세요. 네. 선생님, 여기서 이제 저희 초등학교 친구들이 나오잖아요. 네, 네. 여기서 이제 선발된 친구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네, 선발된 친구들은 5월 30일부터 31일 강원도 태백에서 열리는 전국 소년체육대회 세종시 대표로 출전하게 되겠습니다. 아, 세종시 대표로요? 그렇습니다. 그럼 또 거기서 또 선발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까지만 했던 거고. 아, 더 이상 거기서는 뭐 전국대회 나가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학교에서 이제 나오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예, 예. 이제 그 친구들은 이제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떨어지면은 아실 것 같은데, 아, 선생님이 그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운동이라는 것은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 학교에 오늘 출전한 한 9명의 친구들 중에서 이긴 친구도 있고 진 친구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만큼 친구들의 어떤 마음도 그 몸도 성장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 있다고 봅니다. 아는 친구들 이름 9명에 추천했는데 다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아, 그러면 어느새 같은 반인데? 아, 아, 그래도 선생님께서. 예, 저희 일단 6학년, 네. 6학년에 있는 서원상 학생, 박지민 학생, 그다음에 박형근 학생, 그렇죠. 그다음에 윤준석 학생, 그다음에 강대호, 네. 그다음에 강민혁, 네. 그다음에 5학년에 오주원의 하고 이주원 학생, 총 9명이 출전하게 되는데. 네. 예. 그러면은 첫 번째로 준석이, 지민이, 형근이, 민혁이 또 누구더라? 대호입니다. 대호랑 주원이 하고 오주원이 하고 5학년 친구 한 명 더 있었는데 이주원이. 아, 오주연이 하고 이주연이. 아, 오주연, 이주연. 와, 이거 뭐 하는 장면이에요? 개회식입니다. 아, 개회식이에요? 예. 아, 그럼 볼만 하겠네요. 꼭 이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저랑 진짜 친한 박지민 양이라고 제 잔딱 친구가 있는데요. 그분의 어머니를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박지민 친구 어머니 맞으시죠? 네. 아, 지민이가 이쁜 이유가 어머님을 닮아서인지. 아, 지민이 진짜 이쁘더라고요. 아니에요, 안 이뻐요. 아, 지민이 얼마나 이쁜데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지민이 오늘 이 대회 겨루기에 출전을 했는데 아무래도 어머니로서 마음이 어떠세요? 걱정이 많이 되죠. 지민이 보니까 계속 지금 몸무게를 감량을 하려고 어제 치킨도 시켜주셨는데 못 먹고 이제 음식 식단 조절 같은 거는 어떻게 하셨어요? 많이 입만 힘들었어요. 체중 감량하려고 고생도 많이 하고 힘들었어요. 물만 먹었어요. 아유, 지민이. 지민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면 어떤 거예요? 안 가리고 다 잘 먹어요. 피자가 제일 먹고 싶대요. 피자. 특별히 뭐 좋아하는 거나 뭐 특별히 좋아하는 건 없고요. 제일 먹고 싶은 음식만 얘기했어요. 이제 지민이가 식당 또 감량을 하면서 여자의 친구들 이제 먹는 게 생명이잖아요. 뭐 운적이나 뭐 힘들다고 했던 적은 없나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민이 진짜 대견하네요. 그럼 지금 지민이가 겨루기를 했나요? 지금 현재? 겨루기를 했나요? 네. 지민이. 지금 현재는 안 했어요. 대기 중이에요. 그럼 지민이를 위해서 어머니가 또 힘내시라고 응원의 말씀 남겨주세요. 지민아, 배운 데 그대로 하면 되고, 화이팅! 네, 화이팅. 지민이 진짜 다치지 않고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 저희 반 친구 이제 겨루기에 진출을 할 박지민 친구와 같이 있는데요. 지민아 안녕. 오늘 누구랑 겨루기 하는 거야? 김나연이라는 친구. 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기면은 이제 강원도 태백까지 가는 거네? 그렇지. 너 그 어제 치킨도 못 먹고 있었는데 식당 조절하는데 이제 힘들거나 뭐 그런 점은 없었어? 그런 건 별로 없었어. 아, 그러면은 뭐 이제 끝나면 선생님 맛있는 거 사주시나? 가장 뭐 먹고 싶어? 난 다 먹고 싶어. 다 먹고 싶어? 아, 그러면은 겨루기 할 때 뭐 떨릴 때 뭐 너만의 진정시키는 방법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 그냥 호흡을 가뿐하게 하면 되는 거 같아. 그럼 태권도 배운 지는 얼마 됐어? 1년? 1년? 아, 1년인데 그렇게 잘해? 유치원 때도 했었지. 아, 유치원 때도. 내 동생이 거기에 다니는데 이제 태권도를 오래 다니 선배로서 뭐 태권도 기술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 발차기가 있는데 굳이 콕 집자면은 상단 발차기? 아, 여기서 할 수 있겠어? 아이고. 알겠어. 그럼 꼭 이기고 다치지만 말고 그럼 다행인 거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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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금 전희초등학교 양지자 숙자 교장님과 함께 있는데요. 저희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장 선생님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전희초등학교 교장 양지숙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지금 저희 전희초등학교 아주 훌륭한 학생들이 겨루기를 하러 왔잖아요. 네. 이름들 다 아시나요? 원상이, 네. 지민이, 몇 명 아이들 이름은 네. 그동안 태권도를 열심히 해서 네. 알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자주 만나고. 저희 반 친구들인데 네. 교장 선생님께서 직접 여기 와주시니까 아무래도 친구들이 더 힘이 날 것 같아요. 네. 그 저희 9명의 친구가 출전을 했다고 하는데 네. 그 9명의 친구들을 위하여서 격려의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태권도뿐만 아니라 씨름 뭐 그 외 테니스 모두 다 몸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체육 활동이에요. 오늘 대회 출전을 통해서 더욱더 그런 기량들도 기르고 몸도 튼튼해지고 또 그동안 연습해온 자기 재능을 오늘 모두 발휘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아, 그렇군요. 교장 선생님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시아 선수권대회 국가대표 태권도팀 단장으로서 국가대표 팀을 이끌고 우리나라를 보내서 가게 되었으면 이 자리를 빌어 축하드립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장례 개식 여러분께서는 모두 전면 태극기를 향해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1도 국기에 대한 전례 상임 부회장님부터 개설이 있겠습니다. 선수다 태양! 부회장님께 드레! 네! 바로! 샷! 지금으로부터 2016 대회에서 9년 전회를 시작해 보려고 앞으로 5분간 기념차장이 있으니 의자를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층에 있는 의자 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애들은 힘들어요.
하늘 부려야지. 바꿔! 무릎 높게 들어, 무릎 높게. 위로. 이 정도 아니야? 무릎 높게 들어, 무릎 높게. 이동은 할 수 있다! 커트 낮아. 우원이 이길 수 있어! 안 맞아도 될 걸 두 개 맞았어. 같이